누구와 놀러 갔나? 힝 속았지. 아니, 오빠 주종은 맥주야. 네. 도로로로. 성대 예체. 베디 남이춘한테 고기를 사줬나요? 고기를 왜 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왜 사야 되죠? 무슨 건수가 있어야 사는데. 이따 한번 물어보겠고요. 예. 오늘 회식은 합니다. 네. 조촐한. 너무 더워서 서점으로 피신 갔다가 슬라임 등등 쓸데없는 거 잔뜩 사서 나왔습니다. 슬라임은 뭐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아, 말랑말랑한 거? 만지작 만지작?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또로로로. 성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B2B 육성재 씨가 떠오르면 요즘 애들, 배성재, 배디가 떠오르면 아재를 넘어 그냥 축떡입니다.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함께하세요. 아재 판독기. 핫한 여름만큼 핫한 베텐의 핫스타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태진 하면 광탈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지난주 생방송하고 스튜디오에 가방을 두고 가셨던데. 그러니까요. 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키도 자주 잃어버리고, 뭐 지갑도 자주 잃어버리고, 진짜 가방을 그냥 놓고 집까지 간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별로 불편함도 없었다면서요? 네. 약속이, 몰랐어요. 약속이 없어서. 네, 그리고 쓸 일이 없으니까, 네. 지갑만 없었으면은 아마 다음 주 오늘 찾으러 갔을 거,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갑이 있어서. 네. 다음날 찾으러 오셨길래. 네. 다음 주에 와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어, SNS 보니까 놀러 간 사진이 업데이트돼 있더라고요. 놀러 갔다 왔습니다. 가평 갔다 왔어요. 누구와 놀러 갔나? 아, 저 아나운서 공부 같이 했던. 아, 그분들 다 현직 아나운서인가요? 현재 기자. 한 명은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프레젠터 하는 친구예요. 어, 네, 이렇게 갔고. 네. 여성들끼리 놀러 갔군요. 여성들끼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두 친구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네, 남편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 그러면 혼자 쓸쓸히? 쓸쓸하지 않아요. 항상 어? 그렇게 만나서 놀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사건 전혀 없었고요. 즐겁게 우정을 다졌다. 좋았습니다. 아, 눈치 없이 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이제 눈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진짜 재밌었어요. 계곡 갔는데 다슬기도 잡고 소라도 잡고 그걸로 막 구워 먹고 라면에 넣어 먹고 진짜 시원했습니다. 네. 네. 예능에서 광탈하고 이상하게 낄끼빠빠 해야 될 때는 끼고. 아니, 되게 다 즐거웠어요. 네. 네. 뭘 잃어버리고 왔어요? 잃어버린 거 없어요. 그래요? 아, 신발이 망가져가지고 버리고 왔죠. 뭘 꼭 하나씩 잃어버리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떤 퀴즈인가요? 전주를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세요. 약간 뒤에 뭔가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면서 네 모두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어, 그래요? 뒤에 나와요. 뭔가 딱 뭔가 뒤에.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주 첫 부분이 약간 잘 들어보면 핵심 단어가 나올 수 있는 멜로디가 딱 나오는데. 네. 저보고 연기력 보소라고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아시는 거 아니에요? 부산연생도 하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 아, 그러면은 2단계 힌트가 있으니까. 네. 다른 부분도 들어보세요. 이제 알겠지. 이제 완전 알겠다. 이제. 네. 배디 귀화 추진단장님 내 나이가 어때서 원곡 가수 남이춘. 정답은 이상은의 담다디였습니다.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다. 와, 진짜 좋은 노래죠. 막 이렇게 추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다리도 약간 이렇게 꺾으면서 네. 했던 분이고. 엄청 다리가 기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엄청 키도 크고. 길어서. 네. 당시에 그 강변가요제 MC 이수만 씨가 10년에 한 번에 등장할 비디오형 가수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어요. 어, 이수만 씨면 지금 SM 총수? 뭐라고 했지? 총수 회장님? 사장님? 대장? 네. 네. 떠르르르. 90년대는 흥보가 기가 막혀. 그것도 최고죠. 네. 이 랩 그냥 또 다다다다다다 할 수 있죠. 남이춘의 미간을 봤을 때 딱 그 느낌 오는 찡긋 막혀. 찡그러진 미간이 있으면 저건 노래방에서 10번 이상 불러본 거예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디. 숨 좀 쉬면서 부르시겠어요? 이 염동서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시고. 2000년대에는 SS501의 You Are Man. I'm your man. 아니, 부르래요 누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I'm your man. 따라다따 그대여. 따라다따 오늘도. 네. 남 샤이니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링드리 딩딩딩딩동. 2010년대 네. 레드벨벳의 덤덤. 덤덤덤덤덤덤. 맞죠? 음이 이상한데요? 덤덤덤덤덤덤. 이거 아닙니까? 똑같았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덤덤덤덤덤덤. 아까 이상했는데.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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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거 아니죠? 뭐 제목이라도 소개하고 부르시라고요. 핑미를 부르다니. 네. 떠르르르. 골든차일드의 담다디가 떠오르면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데요.
저... 남이춘의 표정은 낮에네요. 네, 저는 금시초문 표정. 아, 네, 엄청 유명한 아이돌이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또로로로. 자, 아무튼 정답 받으실 분들 발표해 주시죠. 네. 두피 헤어 관리 세트 아. 보내드리겠고요. 정답 받으실 분이 아니라 선물 받으실 분들이죠. 네. 네. 오늘 노래방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나요? 정답 받으실 분들. 자. 배디가 실수했어요. 제가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정답 받으실 분이라 그랬나? 내가 약간 나한테 왜 떠넘기? 뇌정지 상태. 채팅창에 남탓 배가논 보소, 남이춘에게 떠넘기기 보소. 역시 네. 여름에 배디는 정상이 아니다. 떠르르르.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책. 휘파람하면 블랙핑크죠. 아, 너무 대본 보고 당당하게 읽으시는 거 아니야? 오, 잘한다. 우와. 저는 뭐 휘파람 자동이에요. 채팅창의 젊은 척 극혐이라고. 저보고 하시면 네. 백번번이라고. 마마무는 신세대고 산들은 배가놈 아웃을 외치는 악덕 배텐 청취자라고. 차단해 주시고요. 모르겠네요. 반드시 네. 영구 차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아니라 그 별밤의 새 DJ. 아, 그래요? 산들 씨. 아, 그럼 차단하면 안 되죠.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산들 사랑하고요. 다음은요. 또로로로. 네, 단톡방에서 여명 최고야. 여명이 짱이지 이러면은 저도 약간 이렇게 숙취 음료, 아, 술 많이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남이춘은? 아, 최근에는 네. 네. 오늘 회식한다 그러니까 오빠 주종은 맥주야. 그거부터 얘기하시던데. 네, 아유, 안주는 상관없고 맥주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랬죠. 네. 네. 오, 겁나네요. 남이춘과 함께 그 미니홈피에 거의 투톱을 달렸던 채연 씨.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 이게 떠오릅니다. 투앱은 좀 오랜만이네요, 근데. 거의 20년 전 아닌가요? 괜찮은 거니, 이거 맞나요? 맞아요. 이 노래 네. 진짜 최고였죠. 그러니까요, 전 노란 대본 사서 외웠었는데. 동호대교 건너고, 이병헌 씨가 딱 보고 지나가는 거. 이게 그건가요? 총펑! 했던 거? 총펑이 뭐죠? 총 이렇게 눈앞에서 후훅 지나갔던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 뭐랑 또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밥의 헤븐 얘기하신 분 있고. 도시 아이들 무시하냐고 하신 분 있고요. 도시 아이들? 뭐죠? 네? 도시 아이들 모르세요? 그룹인가요? 무슨 노래를 불렀죠? 제 달빛 창가에서 네. 한 송이 장미를. 어? 잠깐만. 저 알 것 같아요. 한 송이 장미를. 그 꿀을 봐봐. 그렇죠. 그녀에게 주었더니. 일단 가시네요. 멜로디가 노래가 나오면 일단 납니다. 부르고 보네요. 네. 따라라 따라라 오오오 내 사랑. 아니 가사만 썼는데 곡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났어요. 막 아 떠올랐어. 네. 아 좋아요. 네. 남이춘 누가 봐도 아재고요. 희미한 갈색 추억 모르시나요? 어떻게 부르는 거죠? 몰라요 전. 희미한. 저는 아재 노래 잘 몰라요. 이별인데 아이돌 노래만 이거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방송에서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가사를 알려주시면 노래방 아닙니다. 가사를 알려주시면 네. AOA 단발머리와 조용필의 단발머리 이 노래도 세대 차이가. 저 조용필 인정합니다. 단발머리 아무래도 조용필 단발머리가 너무 세서 AOA 단발머리 악상이 떠오르는데 악상이 떠오르다고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음악 피처천 PD님 뭐라고 하시는 생방송이거든요. 악상이 떠오른다는 말은 저기 노래방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떠오르는데 답답해라. 네. AOA 네. 네. 단발머리 이런 거는 그냥 조용필 씨 목소리가 떠오르니까요. 네. 단발머리 저기 엄청 춘짜르트께서 집에 가서 생각날 것 같아요. 속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단발머리를 하고 엄정은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떠오르는 건 김종국 사랑스러워도 있고 요즘에는 전현무 씨 오로라 땡씨라고 합니다. 떠르르르 떠르르르 1번 침에 섞여 있는 걸로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돕는 성분은 아밀라아제? 그게 아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아밀레이스라고 표기가 바꿨군요. 네네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 아시나요? 용액 네. 이렇게 뿌리는 거 아재입니다. 뭐예요? 요즘은 아이오딘이라고 아이오딘? 네, 네. 2005년 개정됐다고 합니다. 개명을 하고 그래. 채팅창에 아나운서 지식 수준 나오죠? 떠르르르. 최종원 아저씨 모르냐고? 최종원 아저씨 배우. 네. 배우 최종원 아저씨 아닙니다. 배우 최종원 선생. 최고 최고. 네. 야 이 자식아.
모르세요? 뭔가 하려고 했어요. 왜 스포하냐고. 네. DJ 유영재 씨면 저희 러브 FM에서 또 방송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다음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성대모사인가요? 아, 너무, 너무 특별한 그 DJ님이어서. 똑같네요. 네. 아쉬운 소식입니다. 아재 판독기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네. 윤태진 씨 다음 주가 마지막. 네, 그래서 아까 그 광고 나갈 때 윤태진 씨가 울었어요, 진짜. 아, 네. 네. 또, 예. 네. 새로 그래서 남이, 오늘 회식 남이춘 씨와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간단하게 놀렸는데 진짜 울려고 해가지고 힝 속았지. 아니, 대본 좀 미리 읽으란 말이에요. 아니 몰랐어요. 써 있으니까 몰랐다고요. 대본도 안 보고 자 마지막에 그랬더니 어? 오만 가지 생각을 네. 했잖아요. 막 싫어하면서도 속으로 제가 코너를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